경상북도 영천시의 한 전통시장에는 1910년대에 형성된 우시장 주변으로 자리 잡은 곰탕 골목이 있다는데요. 영천은 소머리 국밥이 제일 유명합니다. 어. 예. 그래, 그거 내놓고는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으로 고아야만 담백한 국물이 우러나온다는 소머리 곰탕. 이 중에서도 37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곰탕과 함께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40년 다 됐어요. 제 청춘을 곰탕 속에 다 넣고 끓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김순자 슈퍼우먼을 소개합니다. 큰 솥에 소머리를 푹 우려내 끓인다는 슈퍼우먼표 소머리 곰탕. 단골들도 줄을 잇는데요. 아이고, 맛있는 국물 왔다. 아이고, 그래. 어, 손님. 식사는요? 뭐 했다. 아, 식사하셔야죠. 어? 배고프죠? 아, 예. 밥 한 그릇 드십시오. 미리 지어둔 찬밥에 뜨거운 국물을 부어 밥을 따뜻하게 만드는 토렴. 그런데 슈퍼우먼은 밥이 아닌 고기를 토렴합니다. 오? 밥하고 오? 같이 넣으면 고기 양이 적어져요. 이야. 그래서 밥하고 가고 따로 나가. 감사합니다. 많이 안 남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남으면 손님들이 뭐 풍족하게 다 사야지. 밥보다 고기를 더 많이 넣어주기 위해서라는데요. 아이고, 에이, 아이고, 이거 뭐, 에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양 많고 인심 좋기로 소문난 슈퍼우먼. 덕분에 오늘도 든든하게 배를 채운다는 30년 차 단골 손님.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꼬았어요. 거의 뭐 광고인데요 지금. 이야, 아우 맛있나 보다. 이렇게 행복해하실 수가. 마무리까지. 아이고 정신 좋죠. 뭐 손 오는 손님들 뭐 팍팍 고기 많이 주지, 뭐 국물 많이 주지, 뭐 아주 좋지. 근데 고기 조금만 더 주시면 돼요. 고기 좀 더 갖다 주세요. 모자리에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이 주고도 더 달란 손님들에겐 서비스로 한 그릇 다시 내어줍니다. 진짜 사료 한 그릇이네요. 더 받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워낙 모자리인데 제가 조금 더 드리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뭐 한 그릇 더 주면 됩니까? 고기만 좀 주면 되는데. 예, 잘 먹겠습니다. 의심 너무 좋지요? 이 벌써 이게 세 그릇도 아니고 이거 이 돈 안 받고 주시거든요. 야, 어, 이거 이러가 남으시는 거 모르겠네. 단골 하셔야죠. 이런 맛은 이만이 나쁩니다. 계속 옛날에 오세요. 음식이 흔치 않을 때는 학생들이나 애들 오면은 좀 많이 줬어요. 그것도 이제 습관대가 많이 퍼주게 되네. 이러다 말고 어디론가 향하는 슈퍼우먼. 저 위에 일 잘하나 뭐하나 지금 감시하러 갑니다. 아니, 일 잘하고 있나? 21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21년 밖에. 아, 21년 차 밖인가요? 네, 아직 뭐 엄마 하는 거 제발 피지고. 21년째 슈퍼우먼 옆에서 일을 돕고 있는 둘째 딸 혜숙 씨. 할머니 수육 좀 사리가 없나? 너무 바쁜데 되게 불안해지자. 네가 누더기 먹고 사는데 우리는 빨리 와야 돼. 종이다 종. 무슨 노예 계약서 썼어. 아니 이렇게 부르시면 이렇게 달려오셔야 되나 봐요. 예, 달리고 한둘이 달려야 돼. 바쁘면 와야지. 엄마가 부르면 무조건 와야지. 21살이 되던 해부터 지금까지 슈퍼우먼을 도왔다는 둘째 딸. 엄마의 일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초벌 작업하러 갑니다. 딸에게
잠시 가게를 맡겨놓고 초벌 작업하러 가는데요. 시장 한 구석에 놓인 커다란 솥에서 약 2시간 정도 끓여 잡내를 잡아줘야 합니다. 보이야, 보이지가. 이게 제일 위험해, 무겁거든요. 아, 그러네. 뜨겁고 무겁고 위험하네요. 14kg. 14kg? 15개씩 이래 작업을 하고 나면은 무거워가 없으면 솥에 빠져서 아, 힘드시겠어요. 저하고 사람하는 거랑 똑같아. 내일도 이길라. 어깨도 많이 아프시겠어요. 약 200kg의 무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 그러네요. 부담 못한 딸이 나서는데요. 엄마 나온다. 팔 아프다. 나온다. 내가 할게. 아유 무거. 이게 초벌한 다음에는 잔털이나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약한 불로 또 구울려줘야 한다고 하네요. 손이 많이 가네요. 손머리가 다시 새끼 가면 손이 더 많이 가나. 그래도 우리가 소보다 뭐하나. 야들보다 뭐하네 우리가. 손이 많이 가는 소머리 국밥이지만 슈퍼우먼에겐 가족들을 먹여 살린 밥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껏 놓을 수가 없다는데요. 옛날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공부 때가 뭐 자식 들어오면 한 그릇 이기려고 정성을 들이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6시간도 기다려야지. 이남 일녀로 태어나 소머리를 만지며 살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슈퍼우먼. 어른들이 시집 오니까 이장 잘 하고 있는데 시집은 한 달 안 돼갖고 시장에 들려 나왔어요. 시어머니 밑에서 소머리 곰탕 끓이는 법을 배우며 장사를 시작했지만 10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 뭐 옛날에는 뭐 어른들 뭐 말이 석 3년, 뭐 기머거리 3년, 뭐 벙어리 3년, 뭐 봉사 3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었지. 혹독한 시집살이보다 무서웠던 것은 생계는 나 몰라라 했던 남편입니다. 인생에서 한 3분의 1은 술 안 마시겠네 지금. 아, 뭐 술 마시고 그다음에 또 그 3분의 1 그 중에 술 마시고 그다음 날은 몸이 아파서 못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다주간 당 떨어져갖고 병원에 응급실에 가고 이랬는데도 또 술 먹었는데 원망하는 것도 조금이라도 뭐 감정이 있어 남아 있어서 원망을 하는 거지. 아무 감정이 없는데 원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남편을 원망할 시간에 자식들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다는 슈퍼우먼. 돈이라 가는 건 다 했으니까 주문 들어오는 건 다 했어요. 김밥도 말고 곰탕도 2천 그릇 밖에 출장도 나가봤고 고기 천 킬로도 삶아봤어요. 돼지고기. 내한테는 못한다, 안 된다, 없다 이런 건 없어요. 내 사전에는. 시어머니 밑에서 일한 경력까지 합하면 47년. 하루도 고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두둥이 부분이 빨리 물러요. 그래갖고 칼집을 이래 내갖고 분리해줘야만 이거 뭐 그냥 막 놓고 끓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하는 일이 많아서 누구라도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말립니다. 다 말린 나는 왜 시키는데? 니는 얘 왜 다? 국밥집 딸내미 가면 국밥 장사 해야 되지 뭐 의아겠네. 뭐 국밥 장사하는 사람 얼굴에 적히나? 예전에는 홀로 감당해야 했던 일 둘이 되니 몸은 편해졌습니다. 고기 썰이 그렇게 먹나? 아 나도 바쁜데 참. 또 부른다 또 불러. 고기 썰이. 21살의 어린 나이에 엄마를 돕기 위해 나선 딸. 이제는 스승을 뛰어넘는 칼솜씨를 자랑하는데요. 아우 뭐 따님 대단하시네. 오, 그러네요. 11년 하셨다 그랬잖아요. 21년. 조금만 늦으면 막 조선 8대 여기 다 나왔거든. 조선 8대. 장군이야 지금 뭐 장군. 그냥 불호령이 그럴 때 쓰는 말이 불호령. 엄마는 칼질 마음 쫓긴 안 돼. 제발 좀 쫓겨나게 해도. 아, 제발 좀 쫓겨나게 해도. 꽃다운 20대의 시장에 뛰어든 딸.
엄마의 고단함을 알면서도 그때는 이 일이 참 싫기도 했습니다. 나는 외국까지도 도망갔거든요.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진짜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엄마 하지 말아 했어. 근데 또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 거 뻔히 아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딸이 그렇잖아요. 엄마가 힘들다 하면 당연히 딸이 또 옆에서 지켜줘야 되고. 제발 나처럼 살지 않길 바랐건만 자신의 모습을 닮아가는 걸 보니 슈퍼우먼의 마음도 영 편치 않습니다. 앞만 보고 애쓰며 살았는데도 자식들 생각하면 그저 나쁜 엄마인 것 같습니다. 너무 어릴 때고 장사를 시작해갖고 한 네 살 이래 내가 시작했으니까 뭐 저거 내가 도와줄까 하고 저거 하니까 그 뭐 참 안 됐지. 그게 어린 게 그 설거지 한다고 일 밀려가 있으니까 앉아가 꼬물락거리면서 해주는데 다른 애들은 밖에서 놀고 하는데 우리 애들은 일만 하고 그 당시에는 내가 힘들어서 뭐 아이고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나중에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가족들 먹여 살린다는 일념 하나로 악착같이 국밥을 만들어 온 슈퍼우먼. 정성스레 만든 국밥 한 그릇은 손님들에게도 소중한 의미가 되어주었는데요. 한 25년 돼요. 와, 오래다니셨구나. 네, 네, 그 젊을 때는 돈은 없고 네. 네, 그래서 이런 데 와가지고 먹고 가면 배불리 먹고 그 당시에는 이 고기를 먹기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 대용으로 해가지고 배를 채우고 주머니 사정 좋지 않은 손님에게도 국밥 한 그릇에 정을 나누며 보낸 37년 세월. 예, 가세요. 알림이 배추 김치 담그러 빨리 오느라 빨리 안 오고 많아. 군대에서 하면 있잖아. 아이고 군대나 엄마 나면 그렇잖아. 빨리 가자. 아, 나 바쁜데 TV 보는데 빨리 가자. 겉절이 소모를 곰탕에 배추 겉절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제 매일 하신다고 하네요. 괜히 배워가지고 엄마 때문에 쉴 틈이 없다. 내가 쉴 틈이어서 숨 쉴 틈도 없다. 참 일이 많아요. 먹고 살았다면 이거 노래해야 되겠지. 안 하고 되나. 가난한 살림 일으키느라 쏟아부은 슈퍼우먼의 지난 세월은 누구보다 숨가쁘게 흘렀습니다. 이렇게 김치 몇 포기 정도 쓰세요? 계산 안 나와. 계산 나 그 머리 아파가 그럼 계산 안 나와. 내가 학교 다닐 때요. 학교 다닐 때 반찬 김치밖에 안 싸. 엄마가 너무 바쁘니까. 김치를 맨날 담으니까 집에 있는 반찬 김치밖에 없어. 겸사겸사하고. 혼자 하니까. 네. 뭐 저것한테 뭐 이렇게 해주고 할 시간이 없어. 손님들 식사는 제때 챙겼어도 자식들에게는 제대로 된 반찬 한번 만들어준 적 없던 것이 못내 한이 되는데요. 엄마 일하고 안 지겠나? 뭐 일 많아요. 이야기는 많아. 내 은퇴 시켜줄래? 아니 멀었다며. 은퇴 시키면 안 되지. 아니 한참 멀었다면서. 한평생 일하던 습관이 어디 갈 리 있나요? 다리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가게 자리를 비우는 것이 두려워 참고만 있습니다. 아기 경매기 심해서. 여기 옥차에는. 내 생활 자체는 없고 잠자는 거하고 어제 일하는 거하고 그 두 가지밖에 없어. 너무 피곤하나? 다리가 아프네. 다리 아프지? 이만큼 많이 먹었는데. 고된 세월 참는 데만 익숙해졌습니다. 그냥 뭐 자기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완전히 그냥 엄마로만 살았지 본인 인생이 없었는 거지 그냥. 끝내. 그런데도 엄마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냥 밖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봄이 되면 어떻게 살고
겨울 되면 어떻게 살고 이렇게 사는 걸 잘 아예 이제는 모르는 것 같아 지금. 다 그냥 내려놓은 것 같아요. 한 번씩 같이 나가봐도 너무 다음 날 더 힘들어하니까 미안해서 못 데려가겠더라고. 내가 너무 바빠서 누굴 잘 돌봐주지도 못하고 바쁜 놈만 만나가 고생 많이 했다 일도 많이 하고 그때까지 고생 많이 했었나 혼자 감당하기엔 결코 쉽지 않은 세월이었지만 척박했던 시장에서 억척스럽게 일했기에 삼남매를 키워낼 수 있었겠죠. 무던히 속 태우고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어머니 반가우셨어요? 네? 아. 할머니 고생하셨어요? 응, 고마워. 사장님, 언니 전화 왔다. 하이. 밥은? 밥 먹었다. 뭐 먹었는데? 일본에 큰딸 전화 왔네. 아, 일본에 안녕하세요. 살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고기 썰러 갔어요. 고기 썰러. 바쁘면 오랜만에 얄 짤 없어. 그냥 일본까지 SOS. 일하러 왜 일하러. 출장은 출장. 나중에 또 언젠가 네 호출 된다. 어? 시장에만 이제 호주대감처럼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누리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예 사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말리지 마으니까. 오빠 사랑해요. 어머야. 할머니 사랑해. 어머 사랑해. 엄마라는 이름으로 산 47년 세월. 펄펄 끓는 국밥 한 그릇에 의지하며 모든 걸 혼자 읽어내야 했던 슈퍼우먼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How long will